시작해볼게요. 몇 번을 건드렸죠? 일단, 한번 틀린 친구 있죠? 누가 틀렸냐고요? 틀린 거한 번씩 답 한번 볼게요. 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틀린 친구 없죠? 나 잠깐만, 까먹었어. 1번 틀린 친구 없고, 2번 틀린 친구도 없죠? 3번 틀린 친구 있죠? 다행히 틀렸나? 맞지? 볼게요. 제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이거 무슨 내용이었죠? 일단, 제목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설과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거야. 특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면, 첫 번째로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정답을 근거를 깨줄 거야. 그래서 빨리 출제해주는 이유는 모의고사 문제는 쉽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너네 몇분 만에 풀었어? 10문제잖아. 25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 그냥 거의 정석이기는 하거든? 실제로? 왜냐면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문제 다 쉽다. 요지, 주제, 뭐 낱말씀 이런 문제들인데 실제로 시험 문제 가면은 빈칸 네 문제, 순서 문제, 두 문제에다가 문장 삽입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간접 쓰기 문제에서는 거의 2분 이상씩 소요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분에당 30초 정도 우리가 컷을 해야 돼. 그리고 검토 시간까지 우리가 감수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은 거의 1분 20초면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검토까지 할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를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좀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읽어야 되는 부분만 골라서 문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너네가 골라야 되는지를 내가 좀 알려줄 거고 두 번째로는 문제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좀더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알려줄 거거든? 근데 이게 한 되지는 않아. 그래서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학부모의 고사를 풀게 될 거니까 그때마다 연습을 좀 많이 할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 거죠?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 일단 주제 문장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요. 주제 문장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첫 문장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근데 단 중요한 거,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와중에 만약에 내가 첫 문장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해석 실력을 가지고 있다. 미안한데 그 문제 틀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한테 저번에도 오답 정리하면서도 상담 한번 했었잖아. 그때 너네한테 강조했던 게 뭐야? 단어 실력 키워라. 구문 분석 실력 키워라.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 실력과 구문 분석 실력은 키워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문장까지는 꼼꼼하게 읽으시되 중요한 거는 무조건 첫 문장에 주제 문장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첫 문장에서 대충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소재를 잡아야 돼요. 소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을 가면서 중간에 무조건 너네가 잡아야 되는 건, 정답에 가까운 문장을 찾아야 돼. 그거를 너네가 뭐라고 하냐면 결론 유도어라고 하거든요. 결론 유도어는 보통 어디, 그냥 어떤 문장이 있냐면 결론 유도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령문. 명령문이 나오면 주제 문장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왔을 때 이건 주제 문장이다 하는 거. 강조구문 찾아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치는 애매하고요. 그렇죠. 역점 연결사. 겉 같은 역점 연결사. 하우에버 같은. 좋아요. 역점 연결사. 또.
이그잼플 예시? 예시 문장은 조금 약하고 요런 거. 데리스 같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왜 굳이 다시 말하겠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는 거죠? 요런 것도 결론 유도어가 될수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강조 것 같은 역점 연결사, 대리스 같은 결론 유도어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너네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요런 구문들 또는 뭐 머스트가 나오는 구문들 중간중간에 이게 필자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걸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하는 거거든. 필자의 주장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주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 근데 이런 게 무조건 나오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러면 보통은 첫 문장이 주제야.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 이거야. 이게 안 나왔으면 마지막 문장에서 그냥 글의 색깔이 바뀌었는지만 확인하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글의 색깔이 바뀌었는지만 확인을 하고 주제를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요게 끝입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삶에서 그들은요, 말한대요. 무엇을 말을 하냐면, that too much. 1, 기본적으로 too much가 나왔다는 거는, too, too라는 단어는 색깔 자체가 마이너스 색깔이죠? 일단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할게요. 어떤 것이든 너무 과하면요, 어때요? 좋지 않대요, 너한테. 너무 과하면 이롭지가 않다. 과하면 이롭지가 않다. 그리고 삶의 사실상 너무 과한 것은 뭐 삶에서 너무 과한 것은 너를 죽인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는 읽지 않아도 어떤 예시겠어요? 과한 게 좋다 안 좋다? 과한 것이 안 좋다라는 예시가 쭉 나올 거란 말이야. 읽지 않아도 돼. 예시, 주제 문장에서 예시는 아무 의미 없어.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읽어야겠지. 근데 이해를 했어? 그러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첫 문장이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고 쭉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뭔가 글의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글의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기가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 왜냐면 보통 이렇게 글의 색깔이 바뀌는 부분에는 앞에 뭐가 있어? 옆집의 연결사가 있단 말이야. 여기 번이 있다 돼. 없어. 없어. 근데 뭘로 찾을 수 있냐면 소재가 바뀌었어. 보통은 연결사가 있어. 근데 여기는 연결사가 없어. 그래서 근데요 뭘로 찾을 수 있냐면요 여기 앞에서까지는 어떤 게 나왔냐면 그냥 애니띵이라고 하면서 그냥 약간 초대였어요. 그래 소재였고요. 앞에서 예시만 해도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의 소재였어요. 근데 이 문장부터는 에듀케이션이 나오면서 그 아래쪽에도 전부 다 에듀케이션에 관한 것들이 글의 소재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 그치? 여기서부터는 아예 소재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아예 글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소재가 바뀌는 부분도 역대배 연결사가 없어도 글의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교육은 어떻다? 이 룰에서 예외이다. 이 룰은 뭐예요? 과한 것은 좋지 않다. 그럼 교육은 과한 것이 어떻다? 좋다. 보기를 찾아볼까요? 교육은 어떻다?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2번. 만약에 이거를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러면 아래쪽을 쭉 읽다가 내가 뭐 찾으라 그랬지? Must 찾으라 그랬죠? 여기 읽어보면 되겠네. 너는요, 뭘 해야 되는데 명심해야만 한대요. 뭘 명심해야 돼요? 교육이, 뭐야? 장기간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래. 어떤 투자? 시간, 돈, 노력. 인간의 단기간의 시간, 돈,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교육에 온갖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찾으시면 돼요. 2번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고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 맞죠? 찾으시면 되시고요. 사과 찍으신 분좀 있었죠? 문맥의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를 왜 틀렸을까? 리핏 몰라서 틀렸다고 하는데. 리핏이 무슨 뜻이야? 느낌이 좀 그거한테 리스는 리핏해서 듣기 할때 많이 듣지 않았어? 듣고 리핏은 뭐야? 말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리스는 리핏. 하지 말아요. 반복이란 뜻이야. 반복하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지? 뭔 말이지? 이거는 느린 속도는 변화의 느린 속도는 또한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 변화의 느린 속도는 나쁜 습관을 쉽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실수, 실수. 오케이. 뭐, 그래서 오늘 수업 기점으로 쓴 건다고? 5번 출시. 오케이. 인간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번 찍었어? 안 찍었다고? 뭐야 이 자식. 선 넘었네. 왜 몰라?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어떻게 한대요? 광고주들은 찾는데요. 무엇을? 새로운 출구를 찾는데요. 어떤 출구를? 어떤 출구를? reach, 닿을 수 있는 출구를 그들의 타겟과 목표와, 목표 접속자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들과 우둔한, 접촉할 수 있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접촉할 여유가 없는, 그렇지 않으면 접촉할 여유가 없는. 위에서부터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너 중간에 진짜 가야 되니? 그러면은 이 문제 잠깐만 킵하자. 잠깐만. 너 뭐부터 틀렸어? 7번. 7번부터 해보자. 여기 테이블. 네, 몇천 DM.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 첩입은요, 일단 주어진 문장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요, 앞뒤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요. 앞뒤 내용을 추론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연결사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연결사를 확인을 하라는 내용은 색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예, 색을 확인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비시사나 대명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시사나 대명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시사나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어진 문장도 주어진 문장이지만 앞뒤 문장에 있는 지시사나 대명사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시사나 대명사는 앞뒤 문장에 있는 지시사나 대명사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글을 읽으실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연결사를 먼저 확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주어진 문장 안에 연결사 없을 수 있고요. 지시사 대명사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둘다 없을 수 있어. 요 지문이 그래요. 연결사도 없고요. 지시사 대명사도 없어요. 요런 경우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있는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거의 뭐한 10초 정도 문제가 풀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개구리 문제들은 뭐 버튼 하위 같은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앞뒤 문맥을 추론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 문맥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할 앞뒤 문맥이 바뀌기 시작할 때 문장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쏙 나왔을 때도 이 문장이 앞에 원인 결과를 찾게 되면은 문장의 찾기가 쉬워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을 넣을 때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고, 지시사 같은 경우는 우리 근거리 추측이라고 해서 이 지시사는 대명을 가리키고 있는 건 무슨 문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 무슨 문장에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녀라고 얘기를 할때 그녀라는 얘기를 할때 앞에가 여자동생 얘기를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 그치? 막 그를 쭉 하고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녀가 하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 내가 대명사를 쓰려면 바로 앞 문장에서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시사가 대명사가 나왔다. 무조건 이 지시사가 대명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소재는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사실 순서기가 너무 쉬워져.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약간 염두를 해. 아래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우리는요, 가진대요. 무엇을요? 많은 비율을 가지는데요. 뭐에 대한 비율이냐면, 시간과 이것에 대한 흐름에 대한 비율을 가진대요. 이것도 고문이죠. 너무 많은 비율을 가져서 우리는요, 생각한대요. 무엇을? 시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을 한대요. 간주를 한대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즉, 이것은, 뭐냐면, 주말이 거의 다 지나갔다. 또는요, 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야? 내가 너무 많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정리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시간에 대한 비유가 많다. 시간에 대한 비유가 많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뭘로 간주를 한다? 뭔가 물건으로서 간주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랬지? 앞뒤 약간 추론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앞뒤 문장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첫
높은다고 가정을 하고 800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상황이 나올까? 지금 뭔가 미국에서라고 해서 지금은 구체적인 지명 이름이 나와 있잖아. 구체적인 지명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뭔가 예시에 대한 시정이거든? 예시에 대한 시정이거든요?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건 뭔가 이 위쪽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동요? 앞에 있는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근데 뭔가 다른 뭔가 기회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그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이 아래쪽에서는 기회에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있겠죠? 그리고 뭔가 시그니처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론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너네한테 훈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풀때 엄청난 도움이 안될수 있어. 안될수 있어.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너네한테 뭐가 좋냐면 언어력도 같이 늘어. 언어력도 같이 늘 거야.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때 엄청 도움 많이 될 거야. 이거를 몇 년간 연습을 하면. 알겠지? 너 연습 진짜 꼭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따 뭐가 있냐면 몇몇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언급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뭐라고 언급이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언급될 수 있는 문화가 있대요.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 뭐지? 저를 가볼게. 아몬다라는 부족인데요. 여기 브라질에 사는 부족인가 봐요. 이 부족은요,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이 개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뭐, 해거나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뭐야? 시간 개념이 어때? 없어. 에이. 시간 개념이 어때요?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대요. 1번 문장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1번 문장 뒤에까지를 읽어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볼게요. 오히려 그들은요, 어때요? 산대요. 어디에 어떤 세계에 살까? 연속적인 사건의 세계에서 산대. 뭐라기보다는, 사건을 뭘로 간주하는 거야? 시간을 뿌리로 간주하기보다는, 시간의 뿌리로 간주하기보다는. 뭔 말이야? 그렇지. 시간의 뿌리로 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사건을 시간의 뿌리로 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간의 연속으로 보기보단,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연속의 사건을 연속으로 본다는 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야.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야. 얘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야. 얘도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럼,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문장은 결국은 시간, 난 비유로 있다. 시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문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시간 개념이 없다, 시간 개념이 없다이기 때문에 1번 문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번은요, 연구자들은요, 또한 발견했어요. 무엇을? No one has an age. 누구도 나이를 갖고 있지 않다. 나이가 왜 없겠어?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이 없다. 그러면 2번 문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2번 문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대신에 그들은요, 바꾼다. 무엇을? 그들의 이름을 뭘 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무대를, 그리고 위치를 그들의 사회 내에서. 그래서 작은 아기들은요, 포기한대요. 그들의 이름을.
넘겨준대요. 그들의 새롭게 태어난 그 자매들에게. 그리고, 받는데요. 새 이름을. 이것도 마찬가지. 그들은요, 그들의 이름 자체를 뭐 넘겨주고 받고,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이름 자체를 넘겨주고 받고. 나이가 없으니까. 나이가 없어. 나이가 없다고, 얘네는. 나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름을 가질 필요도 없어. 굳이. 보면 뒤에. 그냥 내가, 그러니까 갓 태어난 형제 자매들한테 난 그냥 이름을 넘겨져 버리고, 나는 그냥 내가 새 이름을 가져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름 자체가 효력이 없어. 왜냐면 세월이 없거든. 얘네한테는 세월이 없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없어. 세월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이름이라는 게이 사회 내에서 내 위치를 반영하는 거거든? 이름이라는 게이 사회 내에서 내 위치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 뭔가, 내 잔기를 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동혁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동혁의 이미지는 오마중 3학년의 김도경이라는 학생. 그리고 지금까지 동혁이가 밟아온 이제 뭐 어디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중학교를 나왔고 이런 이제 삶의 단계를 밟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근데 걔네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냥 막 버려. 이름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버려. 얘가 동혁이든 내가 지금 동혁이든 우혁이든 상관없어. 내가 우혁이라고 불리든 동혁이라고 불리든 다현이라고 불리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나일 뿐이야. 나라는 존재이고. 미련이 없어. 이해돼? 시간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야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애매하다고 쳐보자고. 애매하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일단 세 번을 한번 쳐보자. 세모를 쳐보고 4번 뒤에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왜냐면 3번을 그렇다고 해서 정답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 4번 문장을 뒤에를 읽어볼게. 4번 문장을 뒤에를 읽어보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한 발언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대요. 이게 중요한 거야. 등거리고. 지시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앞 문장이 이 지시사거든요. 그러한 언급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언급이 누구냐? 뭐 그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한 부족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고, 그러한 언급이 무엇 어떤 언급이니? 여기 윗문장에 그러한 언급을 나타낼 만한 거 있었어? 3번 문장에? 없거든. 이러면 등거리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 문장이 정답이 될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언급은 뭐야? 이 언급이지. 보겠어. 뭐라고? 네, 이런 것이 됐어요? 자. 아, 웃겨. 생각만 보는 단어에 실수라도 아, 왜 어쩌면 저거 체크 안 해가지고, 왜 말해. 그치, 왜 체크 안 했어?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한 번이 잘 듣고 와요.
붙여봐요. 어? 뭐야? 왜 얼굴 체크 안 했어? 뭐가 몇번 있냐고 끝이 26번인 줄 알고 마지막에 5로 치했는데 23번까지 안 나오고 그냥 소심해 들어가는 거 테니까 점수가 올라가지고 평균 계산하니까 그때 90.2 막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90점 넘었구나 이래가지고 원래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오른 떨어진 거 하면은 너 오늘 떨어져서 다시 원상복귀 된 거야. 89점. 몰라요. 동민아, 제발 봐봐. 빌런이야, 저 새끼 빌런. 알겠지? 이해됐죠? 그래서요? 또몇번 틀렸죠? 가봤어. 여보, 너 양심 어딨냐? 영빈이 양심 어디? 다현이 이거 두 개만 틀렸나? 우혁이는? 어, 4번 한 개?